관련해서 기본 아주 기초적인 생각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6 더하기 8이 되니? 을 보자면 6은 2 곱하기 3이야, 그죠? 얘는 2 곱하기 4 맞아? 맞니?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될까? 2 곱하기 3 더하기 4로?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그래서 7이 14로 같아질 수 있는 거 될까요? 됐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이야.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를 다시 거꾸로 되돌린다는 건2 곱하기 3, 2 곱하기 4 나눠놨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게 등호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으면 이렇게도 갈 수, 거꾸로도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니? 될까?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얘는 2가 3개 있었고 얘가 2가 4개 있었으니 맞니? 2가 총3 더하기 4총 7개가 있었다 라고 봐도 되고 맞니? 그걸 거꾸로 풀어헤쳐도 되지 않냐는 거죠. 내 말에. 될까? 그러면 일단 다음 식의 곱셈은 저걸 풀어헤치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배우는 다음 식의 곱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B 플러스 C면 되니? 그러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곱셈을 나눠줄 수 있어. 그리고 가운데 얘를 따를 거야. 그럼 거꾸로 얘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는 A 곱하기 B 빼기 A 곱하기 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맞나요?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A 플러스 B, C 플러스 D였어. 네? 그럼 이번엔 이거 될까?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이거 되십니까? 이거 다 돼? 진짜? 되겠니? 오케이? 자, 분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분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좀 발전해서 이거부터. 아, 쉬운 얘기부터 해볼게요. 봐.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될까? 이게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됐죠. 이렇게 bx 여기가 ax 돼요. 그럼 동류원끼리 정리하면 a 플러스 bx 되는 거 아니? 여기 ab 이렇게 봐도 돼요. 돼? 오케이. 자, 이게 결국 이걸 이렇게 봐도 될까? x가 두개 곱해지는 건 xx 요 새끼 하나라는 거죠. 맞니? x가 한개 있는 건 x 뽑고 b 뽑거나 x 뽑고 a 뽑거나 이렇게 두 종류인 거 아니야? 그래서 ax 더하기 bx에서 a 플러스 bx를 만든 거 아니야? x가 0개 뽑혔으면 a 하나 숫자, 그러니까 숫자 취급하면 되니? 여기서 a, b가 뽑히는 거 맞죠? 맞니? 그럼 이걸 이렇게 봐도 되겠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면 세 개여도 우린 마찬가지로 봐. x가 세번 뽑히는 게 XXX 맞죠? 그래서 여기서 X3승이 나와요, 그죠? X가 두개 뽑히는 게
XX 숫자. X 숫자 X. 맞죠? 숫자 XX 하니까 돼? 이거 돼요? 그러니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X 될까요? 아, X제곱? 될까요? AX제곱, BX제곱, CX제곱 될까요? 이거 이해 가요? 되십니까? 자, X가 한번 뽑히면, X 한번 뽑히면 나머지 숫자들. 여기서 X 뽑히면 나머지 숫자들. 여기서 X 뽑히면 나머지 숫자들, 맞아요? 되니? 그러면 여기서 X가 BC 있고, CA 있고, AB 있어요. 그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될까요? 돼요? 마지막, X가 안 뽑혔으면 숫자들만 다 뽑혔고, 여기에서 ABC가 된 거죠. 될까요? 아. 그래서, X3승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더하기 ABC.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맞죠? 되십니까? 이거 이해 가요? 되니?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배를 할 때, 되니? 어떤 하나의 기준 문자가 있으면, X라는 기준 문자가 있으면, 걔가 몇개 뽑혔는지를 좀, 그러니까 얘를 몇번 뽑고 나머지 문자를 몇번 뽑아서 어떤 항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정리할 수도 있겠다, 그지? 맞아? 되니? 그러면, 그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봐봐. 예를 들어. 여기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쭉쭉해서 X 플러스 100까지 가겠대. 여기서 의 전개식에서 X99승의 개수를 구해달래.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쭉쭉쭉해서 X 플러스 100까지. 되니? 총 100개의 괄호를 곱했어. 후라이치겠죠? 졸라 복잡하겠다, 그지? 됐니? 근데 거기서 X99승의 개수를 구해달래. 뭘까요? 뭘까요? 이거 10분 안에 맞추는 사람 있으면 수업 종료. 여기 최근의 꿈은 무산됐네요. 자. 이게 X99승의 개수가 지금 X를 99번 뽑았다는 건 맞니? 숫자를 몇 번씩 뽑았다는 얘기야. 한 번씩 뽑았다는 거 아닐까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X가 3개 있다는 거 하나 있고요. X가 두 번이었다는 건이 말의 숨은 뜻은 뭐야? 숫자는 한 번씩 다 뽑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X를 한번 뽑았다는 건 숫자를 두 번씩 뽑아서 그것들을 곱한 것들을 다 더했다는 얘기. 이해가? 그럼 얘는 숫자를 한 번씩만 뽑아서 더했다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1 뽑고 나머지 X들을 다 뽑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2 뽑고 나머지를 다 X를 뽑는 것도 99승일 거고, 쭉 해서 몇 가지. 마지막 100 뽑고 나머지 괄호들에서 X를 다 뽑은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100까지를 더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그냥 한번더 해볼까 이거였지. 이거 돼요? 지금 이 생각인 거 돼? 그럼 자 봐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진짜 유용한 건데 봐. 그렇죠. 5,050이죠. 가우스 아저씨가 9살 때 1부터 100까지를 더해봐 했는데 졸라 빨리 구했다고.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10까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 오케이? 10까지 빨리 더하는 방법. 이렇게 더하면 10일이죠. 이렇게 더해도 10일이네요, 그죠? 그쵸. 11 곱하기 5 돼요? 11이 5묶음. 왜? 10개가 있는데 2개씩 묶었으니까. 그럼 얘는? 100일이 몇 개? 50묶음 아니야? 그래서 5,050이죠.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다항식의 곱셈, 일단 분배법칙을 할 건데, 오케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봐봐. 들어. 이번엔 이 얘기 좀 할게요. NCR 몇번 보지 않았나? 안 봤나? 그냥 처음 보나?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조합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됐니? 자,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요. 오케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될까요? 자, 들어. 계산법은요. 엔팩, 알팩, 엔-알팩이래. 저 느낌표를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팩토리얼 뭐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팩은요 5부터 1까지 곱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걸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기 약속했어요. 오케이? 그럼 7팩은 7654321을 곱하겠다, 그죠? 맞니?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또 약속했어요. 0팩은요, 1로 약속했어요. 0팩은 1로 계산을 합시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될까요? 됐어요? 자, 왜이 공식이 나오냐면요. 잘 봐. 헤이. 먼저 이 생각부터 해볼까? 5명이 있어요. 5명을, 요렇게 5자리에 A, B, C, D, E 5명을 앉힐 거야. 줄 세울 거야. 되니? 그럼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5가지 맞니? 그럼 여긴 이제 나머지 4가지 됐어요? 나머지 3가지고, 남을 2명 중에 1명 앉힐 거고, 1명 중에 앉겠죠. 1명, 나머지 1명을. 그러면 5명을 5자리에 앉히는 게 배열하는 게 그게 5팩일 거야, 그죠? 될까? 자, 오케이. 그럼 A, B, C, D, E 5명이 있어요. 됐니? 자, 운동의 날이었어. 5명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되니?
자, 1등, 2등, 3등, 4등, 5등을 결정을 하겠죠? 오케이?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A, B, C, D, E 이 순서대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죠? 아니? A, B, C, E, D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A, B, D, C, E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A, B, D, E, C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 A, B, E, C, D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A, B, E, D, C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되니? 쭉 있겠지? 되니? 자, 일단 다섯 명이 1, 2, 3, 4, 5등 순서대로 들어오는 경우는 일단 5패까지일 거야, 맞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운동회라고 했잖아. 달리기 시합이라고 했잖아. 이게 뭐였냐면 예선전이었어. 예선전이었어. 자, 뭐냐면 예선전이라서 1, 2등이 결승을 진출해. 3, 4, 5등은 탈락이야. 많이? 그럼 지금 요렇게 몇 가지? 여섯 가지. 즉 C, D가 배열되는 건다한 가지 경우 아니야? 뭐라고? A, B 결승 진출, C, D 탈락이라고 그냥 읽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세 놈이 배열되는 게 의미가 없죠. 똑같은 상황이죠. 만약 하나의 상황으로 취급할 거 아니야? C, D, E 탈락이라고? 탈락할 세 놈이 지들끼리 자리 바꿔봤자 의미가 없잖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A, B 있고 B, A도 똑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A, B로 들어오나 B, A로 들어오나 어쨌거나 쟤네들이 결승 진출하는 건 똑같죠. 맞아? 우리는 전체가 지금 뭐였어? 5팩이었어, 그죠? 그 중에 A와 B가 배열되는 건 의미가 없어. 나눠줘. C, D가 배열되는 건 의미가 없어. 나눠줘. 될까요? 됐니? 자, 이게 지금 결국 뭐야?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아서 결승에 보내겠다는 거 아니야? 됐네. 그죠? 네. OC가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곱하기 3팩이 나오는 이게 배경인 거야. 이해가? 오케이? 됐니? 자,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헤이. 좀더 직관적으로 가볼까? A, B, C, D가 있다? 네? 이렇게 다섯 개의 제비를 나눠주는 거 아니야? 동그란 동그라미는 결승 진출. 통과. XXX는 탈락. 되니? 그럼 다섯 명한테 요 다섯 개를 나눠주잖아. 근데 동그라미 두 개는 서로 구분이가 안 가. 안 가지. 맞아? XXX도 구분이 안 가죠. 자, 동그라미 두 개를 배열하는 거, X 세 개를 배열하는 거,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까 나눠주라는 거. 돼요? 오케이. 같은 얘기 아닐까? 자, 이렇게 똑같은 거는 배열의 의미가 없으니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저게 C가 같은 얘기인 거라고.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요. 자, 잘 들어. 성질이 있어요. NCR의 성질이. NC0도 1이고요. NC, N도 1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개 중에 0개를 뽑아. 그것도 한 가지 선택이야. 한 가지 경우가 된다는 거죠.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이라는 거죠. 한 가지 경우라는 거죠. 될까요? 오케이? 자. NCR과 NCN-R은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 N개 중에 N-R개를 버리는 걸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헤이.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남자가 뭐 이렇게 다섯 명 있었다 쳐봐. 오케이? 되니? 여자가 한명 있었어. 오케이? 자, 마음에 드는 두 사람을 골라달래. 되니? 근데 마음에 드는 두 사람을 고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뭐해? 남자 등 돌리고 있는 다음에, 그러니까 TV 프로나 뭐 이런 데서, 그죠? 마음에 드는 두 사람을 고르라고 하지 말고, 탈락시킬 세 사람을 뒤에서 미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같은 얘기 아니야? 뽑을 두 사람을 고르는 걸, 탈락시킬 세 사람을 미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니냐는 거죠. 밀면 탈락되는 사람들을 고르면 남은 두명 자동적으로, 그치?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내가 알게를 뽑아야 돼. 그럼 버릴 N-알게를 뽑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되니? 이해 가십니까? 돼요? 한번 더.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래요. 자,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래요. 네? 자,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오연서가 있고요. 아, 요즘 미연이 있고요. 요즘 얘가 좋더라고. 설윤이 있고요. 또 누구 있지? 해리 있고요. 또 누구 있지 요즘? 오, 내가 많이 안 보는구나, 확실히. 아니, 뭐, 아이돌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는데. 아, 고윤정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윤이가 있었어. 자, 그리고 수연이가 있어요. 자, 수연이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최고급 호텔에 식사권 4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중에 3명을 데리고 갈 겁니다. 돼요? 이 6명을 중에서 3명을 데리고 갈 거예요. 돼? 자, 수연이가 3명을 데려가는 경우의 수는 되니? 이거 아닐까? 네, 맞아? 그치. 네 눈에는 이 5명밖에 안 보이겠지. 네 눈에는 이 5명밖에 안 보이겠지. 그지 않을까? 이 중에 3명을 고를 거 아니야. 수연아, 되게 좋았는데? 그래요? 수연이는 이 5명 중에 3명을 고를 거예요. 1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지? 자, 문제는 여기서 소외됐던 그 1명이 개빡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그래도 몇 개월간 수업을 함께한 정이 있고 그런데.
너는 인간성이 왜 그러냐? 내가 한빛 중 저기 뭐냐? 대전 같은데 막다 올려버리겠다. 너의 인간성에 대해서. 졸라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1년 동안 저 생라면도 안줄 거다. 자,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을 무조건 데려가야만 했어요. 이 사람을 데려가면 이제 세장 중에 몇 장이 남아? 그치?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밖에 못 데려가? 얘를 데려가면. 그치? 두 명밖에 못 데려가지. 돼요? 이게 OC 아니야? 그 아이가 안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는 경우. 맞죠?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 오케이? 포함을 시키는 경우를 더하면 이게 전체 6명 중에 3명 뽑는 거 아니야? 그래. OC2 더하기 OC3은 6C3이었던 거죠. 이 6C3을, 6C3 중에서 그 아이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돼? 이거 이해 가요? 나뉠? 될까? 자, 요세 가지 성질은 알아두면 매우 좋아요. 오케이? 이거 왜 그러냐면 봐. 근데 갑자기 우리 당시에 곱셈하고 있었잖아. 얘랑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지? 봐. 아니야. 관련이 있어. 들어? 헤이. 1C0, 1C1, 네.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4C0, 4C1, 4C2, 4C3, 4C4. OC0, OC1, OC2, OC3, OC4, OC5. 자, 쭉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봐. 아까 NC0이나 NCN이나 1이었고요. 그리고 N-1C, R-1 더하기 N-1CR은 NCR이었어요. 그죠? 자, 이 숫자들을 얘부터 구해볼게. 1C0은 어쨌거나 1일 거야, 그죠? 1C1도 1일 거야. 1, 1 됐어요? 돼? 자, 이 C0은 1이죠. 이 C2도 1이지. 양 끝은 계속 다 지금 몇이야? 1이야. 돼요? 양 끝은 다 1이고요. 봐봐. N-1C1, R-1 더하기 N-1C1은 NCR이라며? 그게 이 얘기야. 이렇게 두개 더하면 얘가 2였던 거야. 1C0 더하기 1C1은 2C1이었던 거죠.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더하면 3C1 자리가 3이었던 거라고. 3C2도 3이었던 거라고. 4C1은 4. 4C2는 6. 4C3은 4.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그럼 OC1은 5, OC2는 10, OC3도 10, OC4는 5, 다시. 이렇게 쭉 갔다는 거죠. 위에 거두개더 하면 아랫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 얘기야. 오케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요 모양을 뭐라 부르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불려요. 오케이? 되니? 그 유명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파스칼 아저씨가 그냥 생각한 거야. 위에 거두개더 하면 아랫게 나오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야. 오케이? 봐. 이게 곱셈 공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곱셈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계속 묻는다면 이거야. 봐.
A 더하기 B의 1승이면, 맞니? 맞니? A가 한번 뽑히거나, B가 한번 뽑히거나 맞죠? 돼요? 잘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은, 돼? 이게, hey, A 플러스 B, A 플러스 B잖아. 맞니? 두 개의 괄호 중에서, 맞니? A를 다 뽑을 수 있고, A 한 번, B 한번 뽑을 수 있고, B 한번 뽑을 수 있잖아. 오케이? 그 개수가, 여기가 EC0, EC1, EC라고 봐도 돼? 두번 중에 0번 뽑았어, 뭘? B를. 두번 중에 한번 뽑았어, B를. 두번 중에 두번다 뽑았어. 그죠? 오케이? 아니, 이걸, 헤이, 봐봐.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하면 얘들아, A 제곱 있고, AB 있고, 또 AB 있고, 그 다음 B 제곱 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그냥 단순히 풀어헤쳐서 알수 있는데, 되니? 돼? 그게 나오는 배경을 이렇게 단순히 풀어헤치지 말고, 원리가 뭘까를 고민해 본 거야. 그 개수가 1, 2, 1이었던 이유가, 이게 EC0, 그러니까 여기, EC0, EC1, EC, 여기, 요 얘기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봐봐. 그럼 3승이면, A 플러스 B의 3승은, A 3승 있고, A 제곱 B 있을 거고, A B 제곱 있을 거고, B 3승 있잖아. 그 개수들이, 3C0, 3C1, 3C2, 3C3이 될 거란 거지. B를 0번 뽑았어. B를 1번 뽑고, B를 2번 뽑고, B를 3번 뽑았다는 거지. 그치, B를 기준으로. 되니? 그 개수가 지금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3C0, 3C1, 3C2, 3C3? 즉, 뭐, 1, 3, 3, 1이 될 거란 거죠. 오케이? 그러면, 4승도 마찬가지겠다. 얘도. A4승, A3승 B, A제곱 B제곱, AB3승, B4승 있는데, 이 개수들이 뭐라고? 4C0, 4C1, 4C2, 4C3, 4C4가 될 거란 거죠. 오케이? 되겠니? 아무리 커져도, 그치? 아, 우리는 결국, 이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뭘 얻어낼 수 있겠구나.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에서 개수를 알수 있었겠구나. 그죠? 되니? 그 개수가 결국 뭐였군요? C였군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들어. 근데 이 C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XXX 지금 같은 걸 배열하는 걸로 봤기도 했었죠. 맞니?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이거야.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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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세모 네모 네모 별. 오케이?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총 8개가 배열되는 게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고 돼요? 되니? 8개 중에 똑같은 3개가 배열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세모 2개가 배열되는 건 의미가 없고 똑같은 네모 2개가 배열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돼요? 같은 것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나눠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해할까요? 될까? 되니?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Hey.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이번에는 5승이었대. 되니? 얘의 전개식에서 A제곱 B제곱 C의 개수를 묻는데, 예를 들어. 되니? 저걸 풀어헤쳤을 때 A제곱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라는 항도 분명히 나올 거잖아. 맞니? 그것의 개수는 뭐가 될 거냐는 거지. 돼요? 봐. 이거라는 거죠. 5개의 괄호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A 두 번, B 두 번, C 한 번이 나오는 거잖아. 어느 괄호에서 A가 나오고, 어느 괄호에서 B가 나오고, 어느 괄호에서 C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래? 그럼 지금 저 다섯 개의 A, B, C를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지 않냐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5팩, 2팩, 2팩, 1팩은 하나만 나와. 어차피 1이니까. 이거였단 거지. 얘의 개수가 뭐라고? 5팩, 2팩, 2팩, 1팩이었단 거지. 저걸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지 않냐는 거죠, 내 말은. A, B, C를. 아니, A를 두번 뽑고, B를 두번 뽑고, C를 한번 뽑으라며. 어느 괄호에서 A를 뽑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보면 A, B, C가 있고, A, B, C, B가 있을 거고, 맞니? A, C, B가 있을 거고, 그지 않아? 막 이렇게 있잖아. 그 배열되는 경우가 이렇지 않냐는 건내 말은. 그지 않을까?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A제곱, B제곱, C가 나왔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A제곱, B제곱, C가 됐을 거 아니야. 그게 몇개 있는지가 개수잖아. 그쵸. 그건 얘네들을 이 다섯 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고. 됐니? 됐어요? 근데 AA 같고 BB 같으니까 그게 걔네들이 배열된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안 되나? 동그라미 같, 그러니까 AA가 같은 거니까 걔네들이 배열되는 게 나눠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중에 항이 A제곱, B제곱, C가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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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니까 그 모든 항들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항들이 있겠지. 네? A의 5승도 있을 거고, A4승 B도 있을 거고, A3승 B, C도 있을 거고, 그 많잖아. 네? 그 중에 얘도 있을 거잖아. 얘도 하나의 항일 거잖아. 이 새끼 앞에 붙는 숫자는 몇일 거라는 얘기지. 그치? 그건 쟤네들이 배열되는 경우랑 똑같지 않냐는 거지, 내 말은. 이해가? 그건 같은 곳이 있는 순열이랑 같지 않냐는 거죠. 그 앞에 계수는. A, B, C를 배열하는 경우랑 같지 않냐는 거지. 오케이? 되십니까? 될까요? 근데 본격적인 얘기를 안 했어. 이제 그래서 곱셈공식을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야. 오케이. 오늘 걸로 뭘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지금 개념 설명했던 건좀 복습을 좀 해와. 알겠죠? 지금 문제 풀거 없나 그리고?